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해자입니다. 이제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도록 할게요. 오늘, 또, 나름대로, 뭐잘 버텼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,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. 좋진 않았고, 많이 떨어질 듯 하다가 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, 뭐 하여튼 좀 왔다 갔다 했어요. 결국은 빠졌지만은, 그래도 엄청나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빠지진 않았네요. 한 0.7% 빠졌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선방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보니까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안 좋아,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즘 장 자체가 널뛰기 장을 하는 것 같아요. 널뛰기 장을 하는 것 같고 현재 대통령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보니까 SK도 뭐 4분기는 약간 흐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해. 지금 보니까 한 주간 또 투자자들도 삼성전자, 하이닉스 등그 반도체 관련주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, 보니까 태경, BK, 한화기술 등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검색 횟수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금융정보 제공업체죠. FN가이드가 있는데 19일에서 26일 투자자들의 종목 관련 상위 검색어 순위를 쉽게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1등, 그리고 하이닉스 3위를 차지하더라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금토 경계는 그 반도체 관련주가 4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. 투자자들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한 종목 리포트가 뭐냐? 삼성전자 부전 이굴 뭐 이런 게 있는데. 유한타에서 그래요. 올해와 그 내년에 그 낸드 시장에 공급 과잉이 지속될 수 있다. 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그 양쯔강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있어요. 그 YMTC라고 하는데 이쪽에 그 영향력 확대로 시장 경쟁이 좀 지속될 것이다. 그런 점이 수급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.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니까. 다만 4분기에 그 재고 그 피크아웃이 이제 전망되는 만큼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이제 주목해야 한다. 반등 가능성. 그래서 재고 자산이 이제 피크에 이제 도달하는 그 시점이 그 반도체 업종의 그 추가 반등, 그 주가 반등 초입 구간이었다.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서 주가 반등의 시작은 올해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IT 세트 그 수요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DRAM 출하량, 이 DRAM 출하량이 한3% 줄고요. 평균 판매가는 한17% 정도 이제 하락할 것 같다.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다만 당분간 그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실적과 그 별개로 그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그 진행될 그 반도체 공급 축소는 이제 긍정적이다.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이제 부진할 것으로 금투업계는 전망을 하는데, 현재 그 하이닉스하고 그 SK 하이닉스 아프다. 뭐 이런 인기 리포트가 있어요. 제목도 참 재밌네요. SK 하이닉스 아프다. 아퍼. 하여튼 하이닉스의 그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통상적인 성수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요. 경기 침체 따른 IT 그 수요 약세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.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 효과로 이제 수익성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데, 일단은 급격한 가격 하락은 23년 IT 신제품의 그 메모리 탑재량을 증가시킬 것 같고,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는 그 2분기죠. 2분기 이후에는 메모리 출하 증가에 따라서 23년 3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 같아요. 2차 전지 관련주 관련 리포트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검색하고 있는데, 하나증권에서 태경 BK랑 2차 전지 음극재 필수 핵심 소재 코크스 독과점 기업과 납품 기대 리포트에서 그 태경 BK가 2차 전지 음극재 필수 핵심 소재인 그 코크스의 독과점 기업으로 납품이 기대된다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글로벌의 에너지원 수급난이 이제 지속되면은 석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겠고, 그 대체재인 그 코크스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태경 BK가 최대 수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2차 전지 음극재의 그 핵심 재료로 쓰이는 그 코크스로까지 공급이 확대되면은
실적은 매우 빠르게 이제 퀀텀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. 그 향후 그 석유 코커스로 시장이 확대되면은 태경 BK가 수혜를 볼수 있는 상황이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삼성전자도 크게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.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. 지금 보니까 뭐 다른 기업들도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. 일단은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4분기 흐리다.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반등을 기대하라는 일종의 그런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보니까 삼성전자 1개월 만에 1만 원씩 빠지네요. 1개월 만에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겨우 요즘 보니까 계속 지금 쭉쭉쭉 빠져나오고 있어요. 작년에는 8만 전자에서 헤매더니 올해 7만, 벌써 6만, 5만까지 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지다 보니까 다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. 내가 살 때마다 신저가야. 살 때마다 신저가다. 항상 내가 살 때가 쌀 때다. 항상 보면 더 싸고 똥도 못 싸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. 유튜브 방송에서 쓸어 담아라 해서 주당 19,000원 손절보고 던졌네요. 아니 왜 유튜브 방송 보고 절대 여러분들 이거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유튜브 방송 보고 유튜브 방송 그냥 뭐 참고만 하세요. 참고. 왜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했잖아. 천회장도 맹신하지 마. 뭐 주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. 나오면 보면은 특히 이제 회사 소속들 뭐 증권사 소속의 그런 애널들의 이야기를 그냥 너무 귀담아 들으면 안 돼. 그 사람들은 주 목표가 뭐냐. 어떻게든지 회사에 도움이 돼야 돼. 회사에 도움. 여러분들의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. 1차적인 회사야. 이윤 창출이야.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야. 들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개미들한테 도움이 되느냐. 뭐, 도움이 안될건 없겠지만은 그냥 참고만 해야 돼요. 그걸 맹신해가지고 당장 뭐 어느 종목이 좋더라. 앞으로 기대된다. 무조건 사야 한다. 뭐 그런 제목에 솔깃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던데,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. 아,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. 왜 자꾸 이렇게, 그거 보고 사냐고. 특히 슈퍼개미들 말이 너무 안 돼. 장난질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특히 우리 뭐, 어설픈 종목들, 시총 작은 종목들은 작전 세력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들었다 올렸다 할수 있어요. 뭐, 폭등시킬 수도 있고, 폭락시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, 그 시총 작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돼. 뭐, 동전주, 뭐, 테마주. 이런 데 익숙해버리면은, 여러분 절대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. 절대 벌 수가 없어요. 천혜장 얘기를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, 어설프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여러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주식장 얼마나 살벌한 곳인데, 순간 방심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뒤통수 맞고, 그냥 빨대 꽂히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, 뭐 유튜브 방송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, 그냥 듣고,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. 공부란다는 것은 뭐, 우리가 무슨 뭐 시험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, 그 기업을 알아보라는 거야. 내 기업이라 생각하고 알아보는 거지. 그런, 시간도 필요하고, 그런 기회도 필요한 겁니다. 충분하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, 이제 확신이 들면은, 그때부터 종식종식 해야지. 그냥 무턱대고, 절대로 들어가서 안 됩니다. 몰빵 같은 거는, 금물입니다, 금물. 제 이야기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, 그렇게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